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1일 금요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 마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종가상 15만 7천 원 이상에서 마감이 되길 원했어요. 여기. 근데 어제 종가에서 좀 빼더라고요. 한 500원 정도인가? 네, 500원 정도 더 뺐죠. 네, 16만 6,500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거의 하단 구간까지 또 테스트를 했어요. 이 하단 구간. 이 꼬리 매물대랑 이 양봉의 시가를 또 그 근처를 또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팅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판단했었는데, 뭐, 60분 봉? 저는 60분 봉도 많이 보니까, 실제 60분 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것보다 조금 낮게 손절을 거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종가 마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60분 봉상. 네, 다시 하여 회복을 또 하루 종일 해줘가지고, 약간 여길 또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슈팅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주봉도 다시 한번더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되었죠. 네.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해요. 네. 이 매도세는 상당히 강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 잡아먹었던 것처럼, 이 음봉을 잡아먹은 것처럼, 이 음봉을 여기서 잡아먹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힘겨루기가 강합니다. 네. 근데 이 음봉을 또 이전 주봉처럼 잡아먹어줘야 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첫 번째 조건이 이제 주봉상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봉이나 아니면은 분봉상에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오늘 봤는데 뉴스를 하나 봤어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글로벌 백신 허브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 실무 회의가 가동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제 거의 한 4시 정도에 나왔던 기사죠. 네, 그래서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 태스크포스의 첫 실무 위원회를 열었다.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TF 실무 안건을 조율하고 향후 TF의 추진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협의체다. 영상으로 진행된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 경과 및 성과, 국내 백신 산업 현황 진단과 부처별 추진 과제, TF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백신 허브, 이 용어 자체가 아시다시피 1등주 대장주가 삼바, 그다음에 2등주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봐요. SK 바사. 저는 2등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거의 장 마감 이후에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데일리. 괜찮은 기사여서 한번 보게 될것 같아요. 괜찮은 기사더라고요.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10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 첫 실무회를 열고 국내 백신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부처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백신 허브를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부의 전략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적 상황이기에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만산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인식의 대전환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국정 과제를 자신 있게 선언하고 나서는 배경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삼바, 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에 잇따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벡스, 스푸트니크 V,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등과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저력이 자리한다는 평가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한국의 백신 제조 기술력을 발판 삼아 글로벌 백신 허브로 퀀텀 점프하는 것도 해볼 만한 게 이제 정부의 셈법인데,
여기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것도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허브 전략은 자칫하면 안고 없는 찐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예상이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전제 조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괴리가 크다.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백신이 나온 건 없죠. 예. 그래서 산업을 통틀어 글로벌 위탁 생산 국가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첫 손에 꼽는다. 예, 위탁 생산의 다른 표현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은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주력하는 분야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자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처지에서 꽁 대신 닭이라고 남이 개발한 백신을 대신 생산하게 된 형국이다. 요컨대 백신 허브는 백신 주권 실현 없이는 언강 생심이다. 그래서 백신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위탁 생산이 아닌 자체 백신 개발에 정부의 모든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내 업계에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 이렇게 한 지원 예산으로 687억 원을 책정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막몇 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몇 천조? 몇 조? 막 이렇게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뭐 모르겠어요. 몇백 조가 될 수도 있고요. 찾아보면 나올 텐데 갑자기 기억이 없어서 갑자기 까먹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거 리뷰하는데, 수천억 원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임상 3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국내 제약사들과 같은 후발자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백신 개발에 있어 상황이 급속도로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로를 찾을 수 없는 신세가 될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경고다. 그래서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백신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백신 개발 제약사들에게 실탄을 충분하게 선지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백신 개발 전투 현장에서 실탄이 떨어져 폐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허울뿐인 동료는 도움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량의 백신을 송금해야 하는 결단을 내릴 때다. 지금도 늦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데일리 기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괜찮은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백신 허브냐, 백신 위탁 생산 허브냐, 이 부분을 결정하려면은 결국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이것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죠.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좀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수급이 조금 약간 바뀌었죠. 원래 외국인에서 이제 기관적으로 좀 주도하는,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기관, 투신, 연기금,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흐름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흐름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뒤집어 갖고 갈수 있으려나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리뷰를 마감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P 메신저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또 안내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